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카고밥의 다른 버전 Z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의 워스터. 자, 이쯤 입어주는 10인승의 카고밥 Z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9만 5천 달러. 구입을 하기 전에 일반 카고가 얼마야 지금? 179만 달러. 그렇다는 것은 199만 5천 빼기 179만 20만 5천 달러. 20만 5천 달러가 더 비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준비하시고 구입 클릭.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로 이 헬기를 불러볼게요. 핸드폰 꺼내시고 연락처 페가수스에서 헬리콥터 카고밥 Z쌤 200달러고요 이제 근처에서 소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헬기가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뭐 안 떠올랐어요? 이거 닭 머리잖아. 오늘 저녁은 치킨 땡기네. 그리고 앞쪽 보시는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Z쌤의 모습.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가는 없어요.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창문 다섯 개. 뒤쪽으로 거대한 꼬리 날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안쪽에 보시는 발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종석이랑 부조종석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카우밥이고요. 얘가 카고밥 Z쌤. 생긴 거는 비슷한데 도색만 다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소음 차이가 좀 있다고 했거든요. 항공기 개조,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금으로 하면 좀 그럴려나 이거? 핑크도 이쁘고 사람들이 카우밥이 못생겼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스타 핑크, 이동수단, 모두에게 땔값, 삑. 카우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뒤쪽에 이 경락포를 열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칼블림? 아, 칼블림? 칼블림? 뭐야, 아직 안 터졌어 이거? 최대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볼게요. 아마 30명까지 탈 수 있을 거예요. 좀만 더 안쪽으로 땡깁시다. 땡겨. 안쪽으로 땡겨.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군사기 지는 탱크들이 쏜 거라고. 이 안에 지금 한 20명 이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딱 보니까 한 30명 충분히 타고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헬기의 비행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하고 바로 이렇게 볼게요. 시간 체크. 자, 시동 켰습니다. 스타트.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안에 이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바퀴를 집어넣지 못해요. 다음에는 앞으로 한번 날아볼게요. 기체를 숙여보겠습니다. 스타트. 아, 확실히 일반 헬기에 비해서 무겁긴 해요. 속도가 느립니다. 계기판을 보시면은 지금 몇 마일이죠 이거? 70노트, 80노트 돌파, 100노트. 이번에는 핸들링 성능을 볼게요. 여기서 선회. 아, 두네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제가 미사일 한 대를 피해보겠습니다. B11 스트라이크 포스가 있고요. 싸보세요, 싸보세요, 싸보세요. 너무 가까이 쓰지 말고, 너무 가까이 쓰지 말고 피해봐. 너무 가까이 쓰지 마. 나이스. 한 방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페로 타고서 미사일 한 번만 더 피해볼게요. 자, 자, 피해볼게요. 스무스하게. 근데 이건 너무 쉬운데? 자, 한 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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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더. 상대방을 보고 있어야 돼. 상대방 보고 있어야 돼. 상대방 보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안 보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레이스부터 합시다. 경납고에 헬기를 타고 집합해 볼게요. 와, 여러분들 진짜 장관이에요, 장관. 여기에 아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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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이게 세션에서 아쿨라가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충 아무리나 주차해 주세요. 오, 그리고 저쪽에 헌터가 보입니다. 헌터가 무려 두 대. 세대. 아, 프로거구나. 버킹엄 볼라토스, 어나이 얼레이터 스텔스, 어벤저가 무려 2대. 자, 여기서부터 트레버 공항 경납구까지 출발하트. 출발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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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여러분들 제가 시작한 사람이라서 먼저 뜨긴 했어요. 바로 이제 트레버 공항까지 스타트 가자. 아, 근데 확실히 작은 헬기들이 훨씬 빨라요. 어벤저나 카고밥 같은 이제 덩치가 큰 헬기들은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아쿨라 굉장히 빠르고요. 헌터도 저기 앞에 있어. 지금 제 뒤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꼴찌고요. 이거는 거의 썸네일 각. 오, 이뻐요. 이 정도. 1등 헌터. 혹시 2등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볼라토스 2등. 볼라토스가 직진 성능은 가장 빠른 헬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견인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카고밥 같은 경우는 E키를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쇠사슬이 내려와요. 이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카고밥이 있으면 인성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뉴비들의 자동차를 언제든지 뺏어올 수가 있어요. 경찰차를 훔쳐볼게요. 이쪽에는 경찰차. 이거 이거 이거. 자, 걸렸어. 도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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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차! 도망차!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로스타투스의 경찰 언제든지 갖다 치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카고밥을 구매하세요. 귀찮은 경찰들도 여러분들에게는 장난감이 될 뿐입니다. 모든 헬기 중에 카고밥이 제일 좋아요. 어벤저? 필요 없어요. 어벤저 탄다고 해서 경찰 헬기를 뺄 수 있습니까? 못 뺐습니다. 아쿨라, 헌터 다 필요 없어요. 사람도 30명 태울 수 있고. 자, 다음에는 카고밥의 내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두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카고밥 ZSM에 대해서 적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추천 헬기입니다. 무조건 사세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GT5에서 버그가 일어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의 위치는 여기쯤이고요. 이쪽에 건물 옥상으로 제가 지금 올라왔어요. 맞은편에 저쪽에 호텔이 보이고요. 여기에 유리가 지금 있거든요. 총을 쏘시면은 여기서 총알이 막혀요. 안쪽에 사람 쏘시면은 총이 맞지 않아요. 미니건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미니건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 하지만 여기에 맨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 락스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오픈월드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그가 있다는 점. 안쪽에서 총을 쏘면은 안쪽에서도 바깥으로 총을 쏘지 못해요. 이쪽에 쉴드가 있는 거예요. 쉴드, 몸이 통과 가능한 유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이 안으로 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